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 힘이 더 나는데요. 저나 우리 막내 미영 품바는 이렇게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배우는 단계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무대에 올려주셔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아, 소유산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꽉 차 있는 데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자 보고 노래했어요, 저희가. 진짜 의자 보고 오셨어요. 건강하시죠? 이러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노래 할 맛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이 손바닥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박수 치면 건강,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죠? 박수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내 건강도 지키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갈게.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요 노래를 항상 신나는 노래 막 그냥 이렇게 좀 엄마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를 노래를 막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많아서 이거 전통 트로트를 하니까 꺾기도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마음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야 가면 죽여버릴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집으로 가라. 네, 이리 와.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뻐요, 마음이가? 네, 이렇게 장난치는 게 좋아요? 마음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전통 트롯을 잘해야 노래를 잘한다고 듣는데 이 전통 트롯은 꺾기, 바이브레이션, 뭐 어쩌다다다다 힘들어요, 하기가. 솔직히 빠른 노래는 그냥 들고 뛰고 하면 되는데 이 전통 노래는 조금 힘들어요. 우리 멀리서 와주신 우리 서울맨 감독님, 태락한 감독님, 도야지 감독님, 장털보 감독님, 공기혁 감독님, 김종훈 감독님, 이쁘게 찍어주시고 사랑합니다. 자, 마음이 돌려주세요. 하나 뒷소품을 넣어보세요. 다섯.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하려는데 뭐가 착.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 오늘 집안에 우환 있어요? 네? 즐겁지요? 근데 표정이 즐거운 표정이 그거예요? 네? 앞에서 땀을 뻘뻘 하면서 체롱 떨고 있는데 말이요? 저녁이 잘하나? 이래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제가 지금 이 전통토를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안 되는 노래를 귀에 피가 나도록 불어서 해드렸는데 세상에 흥을 돋궈야 되는데 흥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가 흘렀네. 같이 좀 흥 좀 돋궈주세요. 고창에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아우 이렇게 봉소리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뻐. 아, 고마워 이모 열심히 할게. 내가 최연수한테도 팁도 받아보고 나도 출세했네. 이제 뭐 새내기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최연수한테까지 팁을 받았는데 뭐 새내기라 하겠어. 그죠? 아직 새내기라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얘 뭐 한다고 이렇게 굳이 좋다고 쫓아다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응? 집구석에서 그냥 저거 하면서 살면 될 건데 바람이 나갖고 이렇게 거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이 거지 노릇이 거지 따라다니는 게. 열심히 해서 저도 왕거지 한번 돼볼라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열심히 한다고 우리 언니 엄마 아빠들 엿도 사주시고 우리 막내가 한 바퀴 돌면 엿 하나 사주시면 저희들 또 크게 좋은 데 쓰겠습니다. 연 많이 사주세요.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응? 제가 노래만 심심하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장구는 그냥 음악에 맞춰 칠 수 있는데 노래하면서는 잘 안 돼요. 요즘 연습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래하면서 장구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도 미친 거지. 엄마 아빠들 노래 배워 이제 배워놓고 처음으로 장구 치면서 이거 한다고 많이 불러서 불러보던 노래를 해야지. 도대체 나도 미쳤네. 에?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 눈에나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내가 박자 놓친 거 모르죠? 알아요? 누가 아신다 그랬어? 가. 그리고 알아도 모른다. 아유 잘했어요. 해줘야지. 큰 은혜를 그렇게 귀를 죽이면 되겠어요? 에? 아 박수 쳤어요? 응.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뭐든지 해봐야지 몸에서 농립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타고난 건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몇 번 계속 해보다 보면 저도 고수가 되겠죠? 나는 누구랑 얘기한다니? 언니 사랑해. 네. 자, 우리 엄마 아빠들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엄마 아빠들은 왜 안 치는데? 박수 세 번 시작! 나는 이렇게 박수를 구걸을 해야 돼. 언제 나도 우호하고 한성가 박수를 받아볼까 나도. 한 2년 3년이면 되려나? 그동안 열심히 아주 그냥 쓰가 빠지게 노력을 해서 저도 한번 제가 구걸을 안 하고 박수를 받는 그런 마음이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갈 건데요. 다음에 누구예요? 나는 있잖아요. 내 뒤에 진짜 잘하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는 또 이제 아유 얘하고 비교가 되겠네. 저는 열심히 해서요. 저 현단이 품바니 발뒤꿈치 따라갈 때까지만 할 거예요. 세상에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나도 품바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저기 유튜브 봐도 우리 현단이 품바님 마냥 진짜 띠 재능이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오늘 기저귀 가져왔어요. 디펀드라는 거? 디펀드 가져오셨어? 아니면 엄마도 생리대 했어? 오늘 오줌 쌀 수가 있어. 우리 향당이 품바님 보면 그 매력에 빠져서 화장실도 못 가고 조금 싸서 이제 팬티에다 싸서 말리는 게 이제 저 거짓말 안 해요. 한번 보세요. 향당이 품바님 그 매력이 얼마만큼. 여기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매력 덩어리에 대해 재능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바라면 뭐 하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지. 보신 분, 향단이 품발 진짜 대단하죠? 정말. 아, 좋겠어요. 선배님은. 자, 마음이 노래 주세요. 마음이 많이 받고 내려가고 내려가.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가 이 곡으로 마지막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마음이도 팬이 있어요. 이렇게 큰 용기를 주셔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인생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윤신의 노래인데요. 이게 부부들에 대한 노래 같아요.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구절절 부부들의 이야기를 써내려온 가사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라버니 이 노래 또 좋아하는 언니가 생겼어요. 오늘 또 노래 좋죠. 이 노래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지는 길도 당신만 했으면 좋다.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나면 당연한 건데 나이 멀군요. 근데도 눈물이 나고 외롭대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좋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 오늘이 또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철탈선이 공연단과 함께 젊은 날을 함께 한번 불살라 보세요. 네. 마음이는 이제 내려가고 다음 나 진짜 내려가기 싫다. 현관 이쁜 밤 말고 땀 좀 봐놔. 미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꼭 올라와야 돼. 미연이 올려줘. 단장님 하실 거예요?